이 차를 타고 정희 씨를 이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한번 대결 한번 해보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 차를 타고 출발은 동시에 해. 네. 근데 뚜껑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아, 뚜껑 닫고 오세요, 닫고. 이거 탑 닫는데 거의 한 23, 4초 걸려요. 그러면 딱 맞네. 그럼 딱 맞네. 내가 다 이길 수 있네. 할 수 있어. 닫고 쫓아가는 걸로 아니면 열고 쫓아가는 걸로요? 닫고 쫓아오는 걸로. 아, 그럼 열린 상태에서 타서 닫고 쫓아간다? 닫고 쫓아오는 걸로. 닫힌 걸 여는 게 낫잖아요. 닫힌 걸 여는 걸로. 닫힌 걸 여는 걸로? 닫힌 걸 열고 쫓아오는 걸로. 아, 그러면 이제 막 바람까지 맞으면서 전 달려야 되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에, 아, 뭐 물론 출발한 상태, 출발하고서 뚜껑을 열어도 돼요. 아, 그 30km를 이렇게 기억하면서요? 30km로.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뚜껑은 최대한 열어야 된다. 아, 재밌겠네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진짜 강병희를 이기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러면. 네. 아무리 봐도 이건 미친 설정인 것 같아. 아,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강병희 선수한테 이기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의 첫 패가 예상됩니다. 야, 너무 멀어. 잠깐만, 야, 너네 다 강병희 편이야, 왜? 3, 2, 1,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벌써 시동 걸었어! 빨리. 안전벨트. 자, 빨리 올라. 뚜껑 다 닫았어. 다 닫았어. 출발! 출발! 안 돼! 빨리 내려오라고! 왜 안 닫혀? 아, 누가 연비모드로 해놨어. 강병희 씨,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연비 모드라니. 자. 출발. 그래요. 아, 비겁해도 할 수 없어. 이게 이기는 유일한 길이야. 아, 스포츠 모드 없고요. 아. 우후. 오. 역시 좋은 차예요. 자, 1코너 진입. ESC 오프. 4번 에어핀. 쿠페지 차는 차가 누가 차를 컨버터블로 타요. 오, 강성. 이 단단한 강성.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마세라티한테는 좀 힘든 롱코너입니다. 돌아줘, 돌아줘. 자, 김한영 편집장님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을까? 강병희는 앞으로 한참 남았지 싶은데요. 뒤를 지금 날리면서 타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뒤가 나르네요. 자, CK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기 보입니다. 네, 강병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한 세 코너 정도 앞에 있어요. 아직도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설정이 문제가 있는 건데. 아, 내가 좀 봐주면서 타야 되나? 드리프트하고 난리 났습니다. 주어진 랩은 딱 두 바퀴. 자, 첫 번째 바퀴는 지금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왔고요. 여기 속도를 이렇게까지 줄이는 건 정말 제가 안전제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김원희는 오늘 페이스가 너무 빨라요. 아, 힘들다. 자, 한 바퀴 돌았는데
아, 제가 좀 여유 있게 타야 될 것 같네요. 강병희 선수를 위해서 조금 슬로우다운을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빨라. 정말 저처럼 실력이 많이 오, 벌써 따라왔어. 벌써 따라왔어. 여기 첫 바퀴인데 1렙에서 따라오면 어떡해. 자, 에어핀 가자. 그란 카브리오. 아, 제가 너무 방심했습니다. 내가 감히 강민 선수를 놓고 장난을 했어. 아, 어떡해. 잠깐 제가 오만했습니다. 아, 꼬리를 붙였어. 아, 자, 10K까지 왔고 따라잡았어요. 블러킹, 블러킹. 자, 블러킹을 하고. 자, 안 껴줍니다. 안 껴줘요. 블러킹을 하고 살짝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가속한다. 라인 크로스. 아이씨, 인샷샷. 진짜, 아니 무슨, 저 사람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무슨 레이스를 저렇게 했으면 맨날 1등 했겠네. 지금 뭐야, 타이어 다 타면서 저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야, 세상에. 강병희가 지금 완전히 초월했어요. 자기 실력을 더 초월한 것 같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안 돼! 이게 뭡니까? 아, 내가 방심했어요. 병희 씨 못 쫓아온다고 방심을 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재밌습니다. 와, 마세라티 이렇게나 재밌었군요. 이 차가 완전히 레이스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를 충분합니다. 아, 진짜 이게 내가 방심했다고 중간에 쉬었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정말 제대로 몰입했던, 진짜 실전 같았어요, 실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억울함을. 진짜 멋진 레이스였어요. 저리가, 저 진짜 경기하는 느낌이었다니까. 아니야, 그렇지 진짜. 않아. 아, 나 진짜. 아니, 이런 차로 진짜 이렇게 레이스하는 기분으로 달릴 수가 있네요, 근데. 아, 진짜 레이스카 못지않은 그런 느낌이. 완전 몰입했어요, 저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그 강병희의 실력을 초월했어. 초월 강병희를 봤어, 오늘. 야,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김한윤 기자님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중간에, 아, 너무 쉬었어. 스타트도 중간에... 너무 여유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차이 엄청 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강병희 씨 안 들어오면 이거 영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아, 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 언제 오지? 하는데 저 뒤에 딱 보더니 빡 하더니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졌어. 아니 사실 생각보다 처음에 그 이 검정색 그란투리스모가 생각보다는 빨리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멀지 않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좁혀지는 거예요. 거의 아니, 이 첫 번째 랩의 중반도 안 돼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나 하나도 안 보여. 그 백미러로. 백미러는 아무래도 야, 더 제한적이니까. 뭐야, 왜 안 보여? 이러면서 이거 드래그를 한번 해보죠. 아, 남자는 드래그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씨. 네, 드래그로 다시 한번 모드를 변경해서 드래그 레이스를 한번 해보죠. 이번이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요? 뭐 레이서가 타면은 제로백도 더 잘 나와? 그란 카브리오 기록은 4.8초입니다. 그란트리스모 기록은 5.0초. 초. 얘는 지금 4.96초. 저는 이번에 완전 미스해서 5.4초 나왔습니다. 스톨 테스트 하면 조금 더 잘 나올라나요? 네, 살짝 스톨로 하면은 도움 많이 되실걸요? 한 1500에서 2000 사이로? 이번엔 스톨 테스트로.
저 이번에 에어컨까지 껐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도 한번 이기려고 끝내 한 번도 질 수 없어 나는 이런 집념의 사나이. 5초 4예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집어대려야. 자, 이게 그란 카브리오가 정답이에요. 모든 게 다 낫잖아요, 이 차가. 아, 그란 카브리오가 좋은 것 같다.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아,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래. 어? 아니. 가무리 선수의 최고의 집념을 봤어요. 저 진짜 정말 실전처럼 진짜. 날렸어요. 저 사람 저거 무슨 지금 레이스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영상을 찍는데 저 사람이 막 타이어를 막 태우다가 막 어떻게 하다가 막 그걸 또 잡고 또 막 아 진짜 완전 몰입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두 바퀴를 어떻게 돌았는지. 세상에. 가다 보니 앞에 검정색 그런 드리스모가 있었고. 아 진짜 이거. 아 저 차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밑밥을 근데 너무 많이 깔았어 인간적으로. 앞에 뭐. 아니 저 30초나 걸렸다고요. 한참 열린다는 둥. 뭐, 뚜껑이 닫히는데 30초가 필요해요. 너무 빨라서 뭐 내가 못 쫓아가게 떼는 둥 이런 얘기 막 해갖고 나는 또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빨라지신 것 같아요. 정말로. 가무리 레이서 진짜 역시 최고의 레이서가.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보시는 것 같아.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트랙 배틀도 해보고 네. 지금 제로백 테스트도 해보고 하니까 저는 정말 결론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명확히 이 차다. 명확히 이 차예요. 아이, 정답은 소리예요. 이 차예요. 근데 이 차가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데 네. 딱 하나 아쉬운 게 지붕을 닫았을 때 그 소프트탑 모양이 좀 약간 어정쩡하다는 거거든요. 열고타면 돼요. 열고타면. 그래서 주차할 때도 열어놓는 집을 가지면 돼요. 아 자기 개인 차고가 있는 큰 집을 사고 이거를 사면 차 구한 김에 집을 또 사야 되는구나. 아 그거 괜찮네요. 아, 괜찮은가? 오늘 제가 내리는 확실한 그래요? 결론입니다. 뭔가 설득력이 묘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킷에서 이렇게 갑자기 불타오르면서 막 덤비는데도 차가 받아줘. 맞아요. 다 받아줘요. 마치 뭐 아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나자빠지거나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리거나 뭐 이런 차들이 태반인데요. 그렇게 좀 내뺄 줄 알았는데 몰아붙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달려줄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쿠페 기반에서 컨버터블로 만든 모델 중에 정말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독자분들이 잘라낸 차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희 씨는 요 차에서 뚜껑을 잘라내면 그게 무슨 차냐는 거예요. 쿠페 맹신론자인데 그런데 오늘 이걸 타보고 마음이 바뀌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세라티 잘 타봤고요. 일반 도로, 서킷 뭐 할 거 없이 뭐 전천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동차라는 거. 뭐 그거는 정말 뼈저리게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로 복귀하는 길에도 그란 카브리오를 타겠습니다. 이 왕왕왕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알겠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 네, 저는 강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아 멋있어. 이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Energy 등급 5등급에 빛나는 이거 네. 굳이 뭐 4등급 같은 거 짜치기 안 받는다 이거지. 근데 여기 연비 굉장히 잘 나왔네요. 지금 계기판에 찍힌 거는 4.0인데 여기 4가 없잖아요 지금. 5, 6, 7. 네. 아, 병희 씨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꿈에서나 가볼 수 있는 연비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이렇게 이게 저런 거가 아니고 사실 마세라티는 이렇게 공기압 또 이런 걸로 넣어요. 이거 봐요, 이 고급스러움. 아 이거 FCA 그룹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크라이슬러 지프 피아트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야 멋있네요. 픽스 앤 고. 야 이거 편집장님이 다 정해주죠. 아 왜 좀 더 뺄라 그러지. 아 병희 씨 건 제가 빼드리기로 했어요. 바람이 나만은 있어야 돼요. 한 20이면 되잖아요. 얘가 40, 얘가 50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행 중에 얘는 50까지 뜨고 얘는 60까지 떴어요.